이렇게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현행 전기료 체계 개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손봐야 하지만 왜곡된 전기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구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가보다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전기 소비 행태를 개선해야만 낭비되는 전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사장은 심야 시간대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크 시간과 심야 시간의 요금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일부러 심야 시간대에 조업을 하는 공장들이 늘면서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어려운 안전 재정 상태 개선하려는 뭐 그런 의도로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 거는 한전 수입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지금의 이런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 또한 손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요금을 깎아주는 건데 핵가족화로 급증한 1, 2인 가구가 모두 이 혜택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한전 사장 스스로도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이 지금 여기에서 4,000원 한전으로부터 200kW 이하를 쓰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쓰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복지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분들은 그거는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지금 반드시 적게 쓰는 것이 소득이 낮은 가구다. 이렇게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로 할인해 준 금액만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전은 국회 에너지 투기 등과 함께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전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